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톡톡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도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KCTV를 비롯한 언론사사가 추석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총선을 앞둔 제주 민심은 어떤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분암철 뉴 제주일보 편집국장, 고대로 한라일보 부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집니다.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정치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만, 그래도 일단 총선은 총선이니 먼저 내년 총선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의 추움에서 우리 언론 사사가 공동으로 좀 실시했던 한국갤럽 올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도민사회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의 화두 역시 단연 우뜸은 총선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2년의 주음에서 실시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그런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의 대결 구도는 현 정부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아마 이렇게 좀 대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는 2006년 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20년간 5회 연속 민주당, 물론 열린우리당도 있었고 새천년민주당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연속해서 이렇게 좀 승리를 좀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독주체제가 앞으로 7회 연속으로 6회 연속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6회인데 7회 연속 될지 그 다음 나머지 제주시 갑과 을에서도 6회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질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단 한 석이라도 탈환할지 이게 최대 관심사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암철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이제 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냐 아니면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놓고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거로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3석 그리고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를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그 평가가 이번 총선에, 내년 총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대로 부국장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네, 저도 아까 우리 윤 대표님 평가, 내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평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사활건 선거전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민의힘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라든가 교육, 연금교육 같은 3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정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약 민주당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서 야당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는데 이런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주 지역의 경우 최근 5번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년째 지금 싹쓸이를 하는 진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내년 총선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까가 최대 관심사인데
그럼 각 선거구별로 출마 후보군 그리고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 선거구입니다. 저희 KCTV를 비롯한 언론사사가 추석을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고대로 부국장께서 갑 선거구의 특징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그 제주시 갑 선거구의 특징을 보면 일단 도내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출마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이게 좀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후보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보면은 뭐 선거 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뭐 언론사에다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갑상구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다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의 후보 간 차이가 뭐 10%포인트 이상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제주시 갑상거구에서는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그 경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이 갑상거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지금 모두 7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송재 의원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과 김한국 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장동훈 전 도의원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희룡 도정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낸 우리 고영권 변호사도 현재 그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들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재우 의원이 23.9%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이어서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1.8%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이 12.5%, 김한국 도의회 부의장이 5.3%, 장동훈 전 제주도 의원이 3.1%, 고영건 전 정무부지사가 2.2%,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윤택 전 제주대 국제대 교수가 1.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재 의원이 36.5%,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8%로 두 사람이 오차 범위인 5%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윤택 전 국제대 교수는 6.8%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저희들이 그 국민의힘 선호도도 조사를 했는데요.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영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이 25.3%, 김한구 도의회 부의장이 21.3%, 두 후보 간 선호도 역시 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장동훈 전 도의원이 14%, 그리고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39.3%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후보를 정하지 않은 그 부동층이 선거판세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제가 오기 전에 직접 우리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총선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로 일축을 해서 앞으로 뭐 지방선거나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이번 갑 선거구 어떤 관전 포인트 내지는 뭐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갑 선거구에서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라는 이런 관심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공천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후보 나열형 그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1위와 2위가 좀 팽팽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는데 1위도 민주당, 2위도 민주당. 반면에 또 2위와 3위 간의 격차가 좀 굉장히 좀 벌어졌던 걸로 뭐 한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났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두 자릿수를 차지한 후보군이 3명밖에 안 된다. 1, 2위는 민주당이고 3위는 국민의힘에서 1명. 아까 김영진 위원장이 이렇게 좀 했는데 이런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좀 이 조사가 보여주는 그 결과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위와 2위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누가 1위나 2위 후보 누가 공천을 받더라도
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여론을 이렇게 끌어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의 여론 추이라면. 예.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민주당의 그럼 그 앞으로 후보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송재호 의원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지 않은 결과이다. 네, 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지역구 활동을 부단히 했고 탄탄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좀 반면에 문대림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을, 아, 갑 선거구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출마를 결심한 게 불과 한 1년 전밖에 안, 네. 1년 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좀 박빙의 상황을 이뤘다라는 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치열한 경쟁을 좀 예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앞으로 좀 두 간의 이 경쟁은 서로 좀 아마 약점을 캐고 물기식 아마 그 공천 경 예. 저기 뭐냐 공천 레이스에 돌입하기 전에 아마 그런 치열한 공방전이 아마 예상이 된다. 그리고 완만하게 경선이 성사될지도 아마 주목되는 예. 부분이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우리 분암철 국장께서는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분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예.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 제주시 갑을 결정짓는 뭐 키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민주당의 송재호 의원이나 문대림 전 비서관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내부 총질이 격해지면 그렇죠. 적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양 진영에서 관심이 많았고, 특히 문대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선보다 경선을 위한 경선이죠. 명칭 선정, 명칭을 어떤 명칭을 쓸 것이냐, 어떤 직함을 쓸 것이냐에서부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예. 그런 뭐 벌써부터 이런 정도면 경선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면 진짜 치열한 내부 갈등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집권 여당이 과연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게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가 28.2%예요. 예. 그런데 우선 국민의힘에서 올라있는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는 분들, 오차 범위에 들어가지만 안 나와요. 정당 지지도보다도 후보들의 지지도만큼, 예. 선호도가 안 나온다라는 건 국민의힘에서 진짜 많은 반성을 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까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정도로 참 조금 실망스러워.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라면 참 실망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소리 뭐 그대로 국장께서도 네, 저도 네. 그 당내 경선 앞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은 뭐 송재호, 문대림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영진 후보, 김원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차범위 내는데 그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보면은 2012년 4월에 우리 그 총선에서 우리 장동훈,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장동훈 도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현경대, 새누리당 현경대 의원과 민주당 강창열 의원, 그리고 무소속으로 장동훈 의원이 3파전이 치러지면서 결국 이 보수표가 분열되면서 결국 강창열 의원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선거구도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있는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갈등 봉합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세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이런 특징을 보면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가 세계 선거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갑 선거구가 46.5%, 을 선거구가 40.3%, 서귀포시가 가장 낮은데 예. 38.7%. 뭐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에 이렇게 그렇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정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말 그 아름다운 경선,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아름다운 경선을
과연 원만하게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국민의힘은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장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이렇게 보였지만 좀 뭡니까, 좀 본선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건 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현재 거론되는 후보만으로 이렇게 경선을 치른다면 지금 뭐 거론되는 후보 해봐야 김영진 위원장과 그 김황국 의원 이 두 분인데 두 분이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본선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연 거대 야당에 맞서서 싸워서 과연 어느 정도 선전이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좀 아직 현재 여론 추이로는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뭐 저는 한 가지 앞으로 그럼 뭐 새로운 인재 영입, 뭐 또는 뭐 아까 그 거론되는 후보 중에 고영권 전 뭐 정무부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 선택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뭔가 국민의힘에서는 흥행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다음 선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언론 사사가 한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우리 분암철 국장께서 이번 을 선거구의 특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을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달리 지난해 6월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김한규 지금 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김 의원이 을선거구를 장악을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한규 의원이 35.8%, 그리고 리턴 배치,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면 리턴 배치가 되는데 부상일 변호사가 1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경학 도의장이 7.2%의 뒤를 이었고, 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3.3,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시의 당협위원장이 2.8, 강순화 정의당 제주시의회 당협위원장 2.6,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가 1.8%, 그리고 김효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이 0.4%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압축이 돼요. 네. 제가 볼 때 여기는 김한규 의원과 부상일 변호사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거로 보는데,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보궐선거 때 김한규 의원이, 그때 김한규 후보가 49.41, 부상일 후보가 45.14%를 얻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확 벌어져 버렸어요. 예. 이 부분을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한규 의원이 뭐 현역이지만 김경학 도의장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김경학 의장이 최근에 만났을 때는 자기는 모든 변수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자기 반성도 해보고 주변에 돌아보고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과연 이 여론조사를 보고 김경학 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궁금합니다만은 많은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론됐던 김의현 현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자기는 안 하겠다, 빼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과연 김의현 정무부지사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특히 뭐 여기도 당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김경학 의장의 입장이나 김의현 정무부지사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왜냐하면 부승찬 지금 전 국방부 대변인이 해보겠다 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 과연 어떤 입장들을 보이겠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김한규 의원이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 보직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과연 또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도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0.3%, 국민의힘이 29.3%가 나와서 갑보다는 조금 처지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다. 이 부분도 후보 내년 총선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여론조사 내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부상일 변호사 과연 이제 내년 총선에 실제 나올까에 대한 많은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본인한테 이게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질문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의 문제,
것도 있고, 그리고 당에서 과연 공천 경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느냐. 예. 왜냐 그러면 페널티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경선에 나오더라도 그 부분이 많은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고대로 부국장께서는 을상가구 관전 포인트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아까 그 부성일 후보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하다면은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가장 제주에서 실세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보면은 이명박 계에서 윤석열 정부와 코드 맞춰서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현 정부에서 부산일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어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우리적 변수 가운데 하나는 지금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거든요. 우리 코인 문제로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안산, 김남국 의원 지역구로 나간 안산으로 지역구로 출마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김영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고 있는 상태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한 좀 더 중량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주보다는 육지를 선택하는 게, 서울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한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고 총선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지금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제시율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자신의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저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도시 서울로 가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의문을 좀 갖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 지켜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지방 출마설도 저도 잠깐 듣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다, 나는 을상구에 나온다라고 그 방송에서도 직접 언급은 했습니다. 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 입장은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 따라 명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맞지만은 좀 염두에 두고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4년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반을 했는데 반을 하고 또 다른 지방 간다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김한규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본인이 선택이 아니라 뭐 그러겠죠. 중앙당에서 차출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 상황에서는 김한규 의원이 그 재선 도전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 이렇게 나타났지만 김한규 의원이 그 지지율은 굉장히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내 민주당 내 경선이 이렇게 성사될까? 저는 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고대로 부국장도 이렇게 언급했지만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좀 수행한 지 지금 2년도 안 됐다. 2년, 예. 좀 이 점이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을 맡으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김한규 의원이 굉장히 예. 좀 이렇게 좀 돋보이는 이런 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이런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좀 세 번째는 물론 지역구 활동, 김한규 의원이 맡고 있는 이 지역구가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혼재된 도농 복합형 지역이기 네. 때문에 물론 저기 평가가 뭐 지역에 따라서 저기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구 활동 평가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회 활동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김한규 의원을 공천을 안 할 사유는 없다. 다만 도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은 있겠지만 김병학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고민은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딱 고민하는 한 가지일 겁니다. 경선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도전을 하겠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 도전을 한다면 김경학 의장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감점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직 지방의원직을 이렇게 사퇴하고 출마해서
경선에 나설 경우에는 뭐 30%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감점이 부여된다. 아마 이것 때문에 쉽사리 경선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로 아마 작용할 것이다. 물론 뭐 공직자 사퇴 기한이 내년 1월 초인 점을 감안하면 아마 올 연말까지 아마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부승찬 뭐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천공 이옥을 담은 예. 그 책 발간으로 예.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고 좀 약간 유명세를 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그것과 이것과는 예. 그 총선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좀 생각보다는 좀 약간 그 선호도가 미미했다. 전체 나열형에서는 최소 5%는 좀 그래도 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좀 3.3% 이렇게 예.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흡하다. 근데 부승천 그럼 전 대변인이 뭐 경선을 하겠다. 그럼 당내 그럼 경선이 성사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뭔가 현역 그 의원과 그다음 도전자 간의 그 여론의 그 지지율의 차이가 아주 격차가 클 경우에는 예. 아마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좀 한마디만 좀 더 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예. 부상일 뭐 아까 변호사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상일 변호사가 어떻게 결심하느냐 출마를 결심하느냐 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당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벌써 지난 보궐선거까지 총선만 출마한 게 뭐 저기 뭡니까 중도 하차한 적도 있지만 다섯 번입니다. 이번에 만약 한다면 여섯 번째 도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당에서 저기 뭡니까 결심을 해서 저 대안이 없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예. 현역 의원에 맞설 대안이 없다. 나머지는 본선 경쟁력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뭐 불가피하게 부상일 변호사를 이렇게 택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부상일 변호사가 정말 총선에 나가고 싶다. 이게 기재가 돼갖고 아마 이렇게 출마하는 경우는 출마할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 인지도가 이제 너무 미미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부담이 색다른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장관 이름이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김한규 의원을 상수로 놓고 나머지를 변수로 놨을 때 김한규 의원도 지금 민주당의 위기 이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이번에도 필승을 해야 된다 거대 야당이 된다라고 네. 봤을 때는 오히려 제주를 버리고 차출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수도권으로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예. 있다 하지만 그 상수에서 0.5 지금 2년밖에 안 했고. 또 여기가 탄탄하고 본인이 여기를 고집을 하고 있지만 중앙당에서 우리의 위기다. 아까 고대로 부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안산이든 네가 나왔던 강남을 가든 다시 한번 뛰어라 라고 했을 때 여기가 김한규 의원이 비게 된다면 그럼 국힘에서는 과연 여기를 먹기 위해서 누구를 전략공천을 할 것이냐.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후보분들이 너무 미약한 지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략공천을 했을 때 예. 허용진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뭐 원장관 이준석 꼭 둘을 놓고 볼 건 아니지만 아직도 숨어 있는 잠재의 후보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전략공천으로 들어왔을 때는 을이 오히려 더 다른 좀 갑과 서귀포와는 다르게 요동치는 선거가 될 수도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서귀포 선거구 특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그 더불어민주당 그 현역 의원인 위성곤 의원이 42.5%, 국민의힘 고기철 전 경찰청장이 11.4%, 국민의힘 그 이경용 전 도의원이 16.1%의 지지율을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생각대로 위성곤 의원의 지지율과 그 다음에 2위를 한 국민의힘 이경용 네. 전 도의원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좀 생각외로 좀 컸다라는 게 좀 제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하나의 좀 특징으로 꼽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번 조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만족해 할 사람이 누구냐? 저는 위성곤 의원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제주시 갑 선거구의 전체 나열형에서 1, 2 후보의 그 지지율이 한 20%대, 그다음에 그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유성곤 의원은 40대 초반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지지율도 좀 높게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성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서 좀 재선을 하고 이번에 3선하면서 좀 도의원 두 번, 그다음에 국회의원 두 번, 이번에 또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서 다섯 번째 선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한간에는 좀 많이 좀 저기 이완 지지층이 이완됐을 것이다. 또 이탈표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열고 보니까 그다음에 전 지역에서 골고루 뭐 대정, 안덕, 성산, 뭐 남한 할 것도 없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위성군 의원이 좀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1위를 이렇게 좀 차지하면서 굉장히 좀 저기 뭔가 좀 안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견고한 지지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데 위성군 의원은 좀 약간 그 좀 기분 좋은 결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쟁자가 이제 사라졌다, 완전히. 네. 바로, 뭐, 한, 뭐, 그, 최초, 뭐, 초선 때는 뭐, 경쟁자로 지금 제주시 갑 선거구로 이렇게 출마한 문대림 전 비서관이 이렇게 후보 경선, 뭐, 대항마였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뭐, 선거구가 이렇게 변경되고 하면서 이젠 경쟁자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단수공천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데 이렇게 좀 안주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의외로 봤는데 뭐 최근에 고기철 전 청장의 활동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거든요. 제2공항을 위시해갖고 뭐 포럼도 이렇게 포럼 창설에도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 뭐 제2공항 찬성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좀 여론몰이를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막상 그 여론조사에서 결과 열어보니까 물론 오차 범위 냅니다만 고기철 그 전 청장이 이경룡 전 도의원보다도 약간 그 뭡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열세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점이 좀 눈에 띄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뭐 이 그 이 두 분이 앞으로 뭐 계속 그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간 좀 지지세를 확장하면서 본선 경쟁력을 이렇게 좀 강화시키면 좋겠지만 좀 당선 본선 경쟁력 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될 경우에 좀 뭐 서귀포 선거구 역시도 좀 중앙당에서 판단이 좀 크게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남철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 선거구 참 앞에 갑과 을에는 그래도 뭐 경쟁자가 누가 될 수도 있느냐를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경쟁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게, 정치 성향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선호도를 물었을 때 보수층에서까지 마저도 위 의원이 이겼어요. 27% 이경용 의원이 23.2% 고기철 후보 고기철 전 청장이 17.3%. 뭐 중도 진보는 뭐 민주당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보수 성향에서도 마저도 위 의원이 이기고 있다라는 부분은 진짜 국민의힘이 그동안 서귀포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철 전 청장이 지금 지난달 말에 이제 영입 추석을 앞두고 영입이 됐는데 그 이 영입에 대해서 벌써 지역구에서 지역구 내지는 중앙 도당에서는 벌써 파열음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특히 서귀포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사고 지역구라고 얘기할 수는 뭐 하기는 미안하지만 진짜 전략 공천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좀 우려를 해봅니다. 아직 영입과 좀 전략 공천이란 말이 좀 같이 조금 들리곤 하는데. 근데 그게 밑에서부터 합의를 보고 도당도 합의를 해줘서 이게 간다. 그럼 우리도 축하를 해준다. 우리도 이제 해서 뭐 도당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당에서 야 우리 영입되는 것도 몰랐다. 몰랐다. 도당에서는. 예. 도당에서는 그래 해놓고 제주 내려와서도 도당이 아닌 이제 도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활동도 도당이 아닌 다른 이제 자기 개인적인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보수 성향층에서 뺏기고 있는 표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중앙당에서는 이 영입은 영입에 불과할 뿐이다. 그대로 부국장께서는 어떻게 계십니까? 네, 아까 그 하용진 도당위원장도 우리 브란트 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철 전 경찰청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면 도당위원장한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당에서는 우리 도당을 무시하고 중앙정치권의 연줄을 잡아서 전략공천을 받는다 이런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앙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주에서는 이런 행태가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지도를 올리는데 선호도를 올리는데 고기철 청장이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거는 아시다시피 여야 1대1 구도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위성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의 어떤 지지율 선호도를 갖고 있지만은 이게 여야 1대1 구도가 됐을 경우에 다른 후보들은 충분히 여기서 쳐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고요. 위성군 의원은 현재 지지 선호도에서 또 얼마나 쳐나갈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선거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좀 볼 때 아까 국민의힘에서 그 영입, 그 인재 영입이 곧 전략공천인가 했을 때 뭐 저는 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좀 봅니다. 고기철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이렇게 인재 영입 케이스로 입당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사실 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서 물론 새누리당 때입니다만 이렇게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 케이스 후보가 있었습니다. 인재 영입해서 그대로 경선판에 이렇게 바로 그 가게끔 이렇게 한 게 바로 20대 총선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강주용 후보도 있었고 강경필 후보도 있었고 강영진 후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또 뭐 중앙당에서 이렇게 뭐 인재 영입 케이스로 해서 왔는데 경선 붙여갖고 했더니 경선에서 탈락해서 본선에 못 나간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고기철 청장이 뭐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했건 지방당 뭐 지역에서 인재 영입된 케이스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좀 자신의 지지층이 본선 경쟁력이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예. 이게 수치로 보여줘야 된다.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수치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여론을 탁 끌어올리는 이런 동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경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더 인재 영입 경선판에 추가적인 더 인재 영입으로 해서 아마 그 더 저기 뭡니까 새로운 뭐 추가적인 저기 인재 영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고대로 부국장께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선거를 취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는데.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언론에서 쓰려면 굉장히 그 후보를 좀 공격하는 이런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그 국회 현역 국회의원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정말 그 공약을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우리 정치 풍토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남철 국장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앞에 저희들이 후보 선호도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부동층입니다. 그 부동층이란 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지난 21대 국회도 저희 제주가 62.9%밖에 안 됐습니다. 투표율이. 투표율,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언론들의 책임일 수도 있고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아까 고드로 부국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정확한 공약을 전달해주고 그 공약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언론이 역할을 하고 후보자들도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이번 22대 총선에 저희 민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윤철수 대표께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투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네. 유권자들께서 1번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도덕성과 청렴성, 3번으로는 공약. 그래서 저는 총선에서는 정당이 좌우된다.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일단 5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소속 정당을 보고 찍겠다라는 유권자는 4위. 16% 정도로 좀 약간 생각대로 굉장히 좀 낮았거든요. 일단 물론 이건 아직 뭐 선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점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전문성과 능력을 보고 찍겠다. 또 네. 하나는 도덕성과 청렴성, 공약을 보고 찍겠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 좀 해야 할 역할이 뭐 공약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일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사사가 아마 이 역할을 앞으로도 좀 충분히 해나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 혼란스러운 전국 속의 총선 시계도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공동 보도 업무 협약을 맺은 저희 언론사사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